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.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.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.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. 아멘.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. 그 다스리심 앞에 하늘도 떨어지며 높은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며 벌벌 떤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.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. 이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니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? 예배자는 노래하기를 주께서 흡족한 비를 주셔서 주의 자녀들의 기업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. 주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합당한 날에 우리에게 그 은택을 부으시며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집니다.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.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.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?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기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
때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. 이 두 때를 오가며 왕의 행차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분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? 왕이신 하나님 오소서, 우리가 기다립니다.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. 왕께 만세. 이 고백은 가난한 때나 풍요의 때나 상관없이 그분의 통치를 신뢰할 때 나오는 주님의 백성다운 고백입니다. 이 찬양 힘있게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백성 두 손 높이 들고
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.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때에 맞춰 살아가게 하시는 완벽한 통치자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요함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다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